일단 그 선수들의 특징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상윤 공 자, 일단 잡아냈고요. 행이 이상윤. 아, 오면서 뒤쪽 안현범 이창민 막아냈습니다. 이상훈 골키퍼. 네. 그리고 뒤쪽에서 이창민이 은빛가람과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앞쪽 밀어줬고요. 이근호. 네. 일단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 네, 명백한 페널티킥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 근데 유상훈 골키퍼가 또 페널티킥을 잘 맞거든요. 과연 윤빛가람이냐 유상훈이냐 윤빛가람! 아, 유상훈 골키퍼! 야, 웨이트리그 페널티킥 잘 맞는 골키퍼는 네. 저는 역시 유상훈이 넘버원으로 생각해요. 아래쪽 지원이 살짝 아쉬운데요. 네. 일단 공이 연결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영재가 전문 인자원은 아닌데 아라고요! 고맙어요! 위치리플대! 야, 정말 페널티킥 선방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가 드러나네요. 네. 선방 이후로 흐름이 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이동현 선수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한 방을 터뜨립니다. 대한 수비수자를 세우려는 이동현 선수의 상황이고요. 네. 자, 잡아놨어요. 아래쪽. 이상윤! 골! 이상윤! 솔건 하나가 넘어갔던 포인트가 이렇게 결말로 이어집니다. 네. 아이사형으로 좀 바꾼 상황에서 수비를 했었던 임지용 선수다 보니까 약간 역습의 스피드. 이그로가 네. 이그로! 이그로! 리뛰어! 엄청난데요. 네. 예. 정훈 뒤쪽 구자철 안쪽 정우재 돌아설 때 아 간수됩니다. 그렇죠. 오. 뒤쪽 안현범 임지용이었습니다. 뛰쳐나가면 뒷공간 줄 수 있기 때문에 커서 잡고 살짝 오른쪽 각으로 땡겨주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이근호 플레이 이후에 이근호 아 또 디글러 잘했죠. 다시 이근호 역시 빅보스는 이근호. 어쨌든 라인 잡혔는 상황에서는 커서 잡고 앞쪽에 있는 선수를 땡겨 내려주면서 수비하고 있었던 임지용 선수고요. 이영재 돌아서 와 오승훈. 아, 오늘 오승은 엄청나네요. 패스의 길목 일단 임종도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살려야죠. 김대원 이 속도 김대원 글쎄요 지금 탑포스트가 나타났을까요? 차분하게 볼강수를 해내면서 드리블로 다음 단계까지 전진이 된다는 이점이고요. 이그로 임지영 이그로 그 설레임 저런 미연 아니었나요? 그리기 위한 시청자 윤빛가람! 막았습니다. 혼자 상대방에게 붙여놨다 싶은 타이밍에 태클까지 입력을 하면서 바꿔버리거든요. 그렇죠! 김대원! 이게 또 약간 아팠네요.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는 박상윤. 올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임지용입니다. 끊어냈고 홍정호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임지용이 올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제주 나이트의 영웅입니다. 시작부터 좋은 행보를 보여주면서 내용과 결과까지 모두 잡아냈고요. 군더더기 없는 세 번의 경기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바로 리턴 패스 받으면서 뒤쪽 쪽에 있는 이 정석환 선수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정훈 선수에게 연결하면서 마무리 짓는 패턴 플레이까지 가져갈 겁니다. 홍철 경기 통해서 뒤쪽 이종호 김두현 유명 속의 화력이 딱 붙어 나옵니다. 1대0 하프라인 쪽에서 안정환 쪽에 돌아 들어가는 바로 전 선수 나왔어요. 몸이 일자수 악마의 선수입니다. 정말 네. 대단한 체력을 지니고 있는데 후반 들어서서 시원시원하게 공격이 나가고 있죠. 이지현 특유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전방 쪽에서 이지현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그리고 뒤쪽 쫑은데요. 자, 또 한번 시원시원합니다. 빠르게 나갔어요. 이천수 박종훈 중거리 막아냈습니다. 이지연 네 색깔 확실하네요. 네. 스위퍼를 쓰는 시스템에서의 장점 중 하나죠. 스위퍼가 바깥쪽에 나가도 라인 유지는 확실히 가능하니까요. 네, 정말 간격이 오! 정석화 뒤쪽 반대편 김두현 김정훈이고요. 앞쪽 네. 김두현에게 자, 아래쪽 승자 연결 좋았어요. 이종호가 잡아줬고 오정훈입니다. 오정훈! 하다 보니까 슈팅 타이밍이 좀 밀렸고요. 오, 이게 기회가 되나니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자, 안정환 이걸 못 살렸습니다. 아, 홍경표도 약간 긴장했네요. 네, 잘한다 성남이 이런 얘기를 좀 했었을 때 김정민 선수 언급을 좀 많이 했었죠. 자, 홍경표가 홍경표
있습니다. 홍경표 1등업 쏟아갑니다. 아, 네, 당황할 만하죠. 네. 야, 순간적으로 홍경표 선수의 고승범의 침투를 활용한 전술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약간의 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건 도전적으로 들어갔었던 홍경표 선수의 플레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120분 30초 정도 된 것 같죠? 네. 앞쪽으로 길게 유빛가름 해도 오, 한번 가요. 김두영 팔라슈스 팔라슈스 그동안 봤던 라스트 미니콜 중에 가장 짜릿하네요. 네. 저 역시 동의하는 방구요. 여전 홍영표의 멘탈은 괜찮아 보이는데 홍영표의 김두현은 여기 홍영표 김두현 김두현이다. 이번 클럽 디비전 결승전 두 번째 경기 이종호 선두리가 내리군요. 이종호입니다. 윤영석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두 곳 많습니다. 고정훈 어떤 애죠? 네. 네. 아주 다부진 체격을 게임상에서도 보여주는 고정훈이에요. 김두현 들어갑니다! 유나다! 김두현 1대0! 야, 골대 상단 보고 그냥 세게 때려버립니다. 이종호, 고정훈 여기에 아, 김두현까지 나무랄 데 없는 아주 부드러운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김두현에 대한 해석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천수가 앞쪽으로 다시 한번 김두현! 김두현! 1대1 동점! 운전쪽으로 침투하면서 기습적으로 때려넣는 슈팅이 위력이 있거든요. 국미로 썼었을 때 빡토반 능력치가 북한까지 올라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 2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파이법 제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스크 쪽에서의 중거리 슛 한 방. 예, 수비가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틀렸어요. 양준호가 조나탕을 활용을 해서 2대1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역전에 성공했다는 게 아무래도 멘탈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김두현! 얘는 이 김두현에는 김두현! 그리고 조나탕에는 다시 한번 김두현! 오늘 30도였는데 네. 시원하네요. 정말 시원합니다. 추가시간 네. 2분이고요. 네. 윤영석의 대비 다가오다요. 안진범 김두현 자 김두현 김두현 안진범 창의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 필살기였지만 결국 막히면서 또 한 번 승부 차이갑니다. 김민우 왼발의 김민우 김민우 또 막아냈어요. 앞서 리센트도 선방했었던 코트가 바로 오른쪽 하단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신의 김두현은 골을 만들어냈고요. 유영석 선수가 특허 선방이 있고 이기재 왼발 또! 안정환이에요? 양한민 대 안정환! 안정환! 골! 유영석! 유영석! 클럽디비전을 불공인합니다! 이케일리그 클럽디비전 시즌 1 성남FC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역사의 남을 아 지금이 까치의 불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성남이 이케일리그 클럽 디비전 초대 챔피언이 되고요. 주인공은 윤영석이었습니다. 윤영석이었어요.